안녕하세요. 이제 개면년에 우리 원숭이띠들 2023년 진짜 우리 22년에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건강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뭐 구설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간제나 그런 쪽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정말 최악의 우리 이민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그러는데 대부분 우리 원숭이떼들이 조금 사주 문전이 조금 높죠. 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주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흥겨운 삶을 정말 많이 살았을 거야. 나는 남한테 잘한다고 정말 잘했어. 그러나 잘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기보다는 원망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구설수가 너무 많이 나한테 너무 쪼여 들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이분들 같은 분들은 내가 남은 밑에 있기보다는 내가 남의 위에, 내가 남한 밑에서 내가 뭐 설거지나 뭐 남은 누가 뭘 시킨 거 그런 거뭐 소리 정리나 그런 거잘 못해요. 내가 대장이 돼서 내가 한 그룹을 이끌어 나간다든지 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든지 내가 가게를 이끌어 나간다든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는 경향이 많다 보니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내 후년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싶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좀 힘들었던 거한 앞으로 향후 2년만 참아 나간다면은 그냥 귀 닫고 그냥 눈뜸 봉사로 2년만 잘 넘기시고 나면은 그냥 정말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문서나 그 금전 그런 게 조금 내가 막 섣불리 잡았다가는 내가 그걸로 인해서 큰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구설수 끝까지 잘 그냥 막아 가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